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짜장 불닭볶음면으로 만든 가래떡 떡볶이. 그리고 납작당면 좀 넣었습니다. 이렇게 저도 리뷰를 해볼까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왔습니다. 굉장히 약한 맛을 봤는데 되게 맛있어요. 기대가 됩니다.
진짜 잘 먹었어요. 와, 이게 제가 라면으로도 끓여 먹어봤어요. 근데 약간 치즈 맛이 돌면서 짜장 맛이랑 치즈 맛이랑 불닭볶음면 맛 이렇게 세 가지가 싹 났었거든요. 떡에 넣으니까 짜장 치즈 떡볶이 같은 제 입에는 그래요. 느끼는 건다 다르니까.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진짜 가래떡 쫄깃쫄깃한 것도 너무 맛있고 납작당면에 쫄깃쫄깃. 타고도 너무 맛있고 소스도 맛있고 청양고추의 매콤함까지 더해져갖고 진짜 맛있는 짜장 떡볶이가 되었어요. 김치랑도 진짜 잘 어울리면 되게 잘 어울려요. 제가 원래 짜장면을 김치랑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떡볶이에도 김치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우주 사랑해요.